변화가 찾아옵니다. 뭐가 있었을까요? 리트머스 검사 당뇨 확인. 아, 이제 좀 검사를 하신 거네요. 예예. 라디오에서 또 뉴스가 나와요. 뉴스가 나오는데 뭘 알았냐면 한국에도 당뇨 체크기를 이제 낱개로도 판다. 아~ 수입을 해서 뉴스에서 나오긴 보니 그거를 소변을 봐가지고 그걸 찍어 보면은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면 당뇨라는 병이다.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봤죠. 아, 필요한 게 아니고 소변으로. 그랬더니 집에 와서 했더니 무슨 색이 됐던가요? 보라색이 돼요. 아, 연분홍색이 보라색이 돼요. 아니 선생님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도대체 종이로 당뇨를 알 수 있다는 게 지금도 행해지는 겁니까? 네, 그 리트머스 종이로 하는 요당 검사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정상인들은요, 그 소변에서 당이 당연히 나오면 안 되겠죠. 그런데 다른 질환과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소변의 요당보다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건데요. 이 당뇨라는 게 정의된 이후에 정말 어느 정도부터를 당뇨를 할 것인데 논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. 그래서 70년대,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결국은 8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당뇨에 대한 진단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막 그 리트머스 하실 때는 사실은 그 혈액에서 그 당뇨 진단 기준이 도입되기 좀 전이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소변으로 리트머스지로 확인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언제?